저희가 지금 수확을 1월 25일부터 했거든요. 그러면 약 한 4월달까지, 4월 말일까지 수확을 해요. 그렇게 하면은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하거든요. 3호작씩이나? 와. 그러니까 지나면 엄청 효자적인 종목이죠. 알싸한 특유의 향과 맛으로 식욕을 돋우는 취나물은 3월부터 5월까지 제철이다. 토양이 습하고 배수가 좋을수록 잘 자라는 만큼 섬진강을 품은 광양의 취나물은 그 맛이 좋을 수밖에 없다. 해보세요. 네네, 네. 제가 장갑이랑 드릴게요. 네, 그럴게요. 장갑 끼고 가서 캐시면은 캐가지고 선생님 캔 것만큼 가지고 가세요. 저는 여기 전혀 말씀 안 하셨어요. 아니 우리 은혜 씨도 똥 같은 거야.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호칭 붙이셨어요. 선생님은 아니요. 똥 같은 거 아니에요. 아니 알아요. 네. 은혜 씨도 많이 네. 캐갖고 가지고 가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젊으니까 좀 더 잘 캐겠지. 아마도 그러겠죠. 네, 저보다. 어떻게 캐냐면은요, 여기 있잖아요. 칼로 이렇게 넣으면은 아 그냥 그렇게 잘라요? 네. 뿌리하고 이게 줄기 나오는 부분, 네, 중간 거기 부분에 네. 아. 이렇게 갖고 캐시면 돼요. 지나미를 캘 때 이렇게 빨간 거 있죠, 선생님? 네. 이런 것이 훨씬 더 맛있어요. 아 그래요? 이런 거요. 배가 빨간 게 맛있다고 하셨는데. 내 눈에는 파란 것만 보여. 줄기 끝에 붉은 빛이 감돌수록 향이 짙고 영양분이 풍부하단다. 우연히 길을 걷다 취나물도 캐고 여행이란 참 뜻밖의 경험을 선물한다. 선생님 캐신 거 선생님 가지고 가세요. 나 혼자 캔 게 아닌데. 아, 그래도. 은혜 쟤한테도 넣어줘. 은혜야, 한 줌 더 너한테 넣어. 아니, 아니, 아니요. 무거워갖고 들고 가시겠어요? 어떡해. 너무 무거워서. 어떻게 무거워갖고. 선생님, 제가 들어드릴게요. 어, 그것까지.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늘 건강하세요. 네, 또 만나요. 네. 안녕하세요. 약간 동문표 들고 체험 설명자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가세요.